김하연 기자, 박기웅이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체결을 두고 협의 중이다. 8일 오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이하 젤리피쉬 측은 톱스타 뉴스에 박기웅 씨와 미팅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 없다. 며 전속 계약 체결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TV데일리 측은 박기웅이 젤리피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스포츠 경향이 박기웅이 해와달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FA에 나왔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박기웅,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박기웅은 지난 2005년 영화 괴담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스니, 네버엔딩 스토리, 은밀하게 위대하게, 치즈 인 더 트랩 등 1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밤이면 밤마다, 연애결혼, 서울무림전, 추노, 박시탈, 몬스터, 리턴 등에도 출연,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젤리피쉬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엔터 회사로 가수 빅스, 구구단, 배우 정소민, 예원, 장혜진, 공현주, 강지환, 김선영 등이 소속돼 있다. 장르에 관계없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박기웅이 젤리피쉬와 전속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기웅은 MBC 새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에 출연 제안 받고 검토 중이다. 신입사관 구혜령은 19세 기를 배경으로 별종 취급받던 여사들이 남녀가 유별하고 신분에는 귀천이 있다는 해묵은 진리와 맞서며 변화라는 소중한 씨앗을 심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앞서 신세경과 차은우가 출연을 확정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박기웅은 극중 도원대군 이름을 지극히 아끼는 형 왕세자 이진 역을 제안받고 검토 중이다. 7월 방송 예정 추천기사 팩트체크 JYP 측 백예린 3월 컴백 목표로 신곡 준비 중 스퀘어 수록되나 팩트체크 한보름 측 신작 출연 맞아 주인공 연하 역 출연 예정 팩트체크 엑소 EXO첸 7년 만에 솔로로 나선다. SM 측 앨범 준비 중 팩트체크 현빈 측 박지은 작가 작품으로 차기자 스케줄 확인이 전부 정해진 것 없다. 팩트체크 해치 고아라 측 발목 인대 부상으로 입원 중 검사 후 촬영 일정 논의. 팩트체크 미스틱 측 AK-48 출신 타케우치 미유와 계약 아직 확인 중. 팩트체크 장승조 측 JTBC 초콜릿 제안받아 긍정적으로 검토 중. 팩트체크 강지환 측 조선생